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게시판에서 올려주신 종목 이경화님께서 HDC 현대산업 개발을 신청해 주셨어요. 오래 기다렸는데 이제는 좀 탈출하고 싶으시다고요. 꼭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매수 가격은 22,000원에 비중은 10%로 많이 높지는 않은 상황인데 이 종목 오래 기다리셔가지고 슬슬 원금 회복 부근까지 왔습니다. 여기에서 좀 만족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원금 회복까지 정말 가능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작년에 재작년 이때쯤에 좀 어려움이 있었었죠. 전반적인 건설 경기도 그런데다가 여러모로 뭐 건설사와 관련된 안 좋은 이슈들이 연이어서 나타나면서 한동안 안 봤던 종목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바닥에서는 그래도 많이 올라왔네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최근에 건설사들 주가 흐름 보면은 사실 그렇게 막 긍정적이지만은 않아요. 근데 반면에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그 건설사들이랑은 좀 약간 비즈니스가 조금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예를 들면 뭐 지금 삼성물산도 마찬가지고 GS 건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회사들은 국내 건설 산업이 있고 일정 부분의 해외 플랜트 사업 부분을 갖고 있는데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플랜트 사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 건설사들과는 다르게 리스크 위험 노출이 크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반면에 올해 초 작년 한 하반기쯤에 건설사들의 주가를 발목을 잡았었던 PF 대출 관련해서도 지금 우발 채무가 PF 잔액이 1.5조 정도 되고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다른 건설사들에 비해서 PF 잔고가 많지가 않다. 그래서 조금 최악의 수를 경험을 했을 때 HT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그나마 보수적으로 운영을 했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시청자분의 매수 가격까지는 충분히 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부분들은 첫 번째로 이제 탑다운으로 보면은 이렇게 건설사들 주식은 이렇게 메리트가 없어요. 이제 바텀업 방식으로 보게 되면은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건설사 주식이랑은 좀 약간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위험 노출도 다른 건설사에 비해서 좀 적고요. 밸류에이션도 이미 뭐 저희가 2022년도 초에 광주 화정에서 저 아파트 하나 붕괴지면서 크게 영향을 받았었던 주식 중에 하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물스물 주가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은 상당 부분 좀 건설사 섹터 주식 중에서는 좀 고무적으로 기대를 해봐도 될 주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시간만 좀 지워진다면 여유 있게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충분히 가져가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뭐 일단 최악은 지나가고 있는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최악을 생각을 해보자면 PF 우발 채무가 회사의 경영에 있어서 발목을 잡을 수 있느냐라고 보면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전체 현금성 자산이 한 6,600억 있고 차입금 규모가 1.7조예요.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마이너스 1.1조의 순차익금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디폴트만 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선에서는 시장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주식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일단 보수적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 매수 가격을 목표 주가로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라인 같은 경우는 20일선 깨는 자리 18,3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바닥에서 좀 올라오긴 했는데 그래도 원금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사신 가격 22,000원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은 18,300원이니까 이 라인 잘 지켜지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래 잘 기다리셨습니다. 혹시라도 만 원대나 이렇게 바닥에서 파셨으면 너무 아쉬웠을 텐데 그래도 많이 올라왔고요. 이 기세를 몰아서 원금 회복까지 저도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이경환 님의 종목 살펴봤습니다.